뭐니? 이쪽으로 가자. 이쪽으로 가자. 네, 아, 이제. 빨리 좀. 네, 여러분. 이번에 엑소스쿨 선배님들이 드디어 컴백을 했습니다. 아주 앨범이 풍성합니다. 네. 두께 보세요, 두께. 네, 무게감도 뜨고서 이번 앨범은 진짜 정성스레 만드신 것 같아요. 짜자잔! 아우! 나나 선배님, 나나 선배님. 오늘은 나나 선배님. 네, 우리. 첫 장을 한번 열어볼까요? 와우! 와! 와,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정말 여신들만 모시고 첫 장을 내면 누구신가요? 아나 선배님? 네, 아나 선배님이고요. 두 번째 장도 아나 선배님. 아, 정화 선배님. 우와, 완전 역시 노련과 관록의 미가 보이네요. 잘하시네요. 아, 잘한다고. 애프터스쿨 첫 번째 싱글 아부터 쭉. 네, 첫 번째 앨범 다 말했습니다. 네. 아, 디바 너 때문에 뱅. 중간에 헬로 해피 플레이드 있어요. 러브러브러브. 그 다음에 샴푸. 아니야, 샴푸 다음에 러브러브. 아닙니다. 러브러브 다음에 샴푸.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내가 회사 들어왔을 때 그건데 샴푸 다음 러브러브다. 아니거든. 2011년 4월이고요. 몰라볼까요? 2011년 말. 2010년 말. 뭔 소리야? 내가 2011년 얘기인데. 자, 멈추면 돼? 어, 형 이거 내기 들어가요? 어, 내기 들어갈까? 도현이 형. 그거 뭐지? 러브러브러브가. 선배님들 축하드립니다. 첫사랑 너무 노래 좋은 것 같아요. 예! 그거 사실 성빈이 형이 녹음한 거예요. 예! Let's go. 오. 유희 선배님. 아, 싸게 한번 싸게 소개해 주세요. 누구시죠? 아, 유희 선배님. 유희 선배님. 저희 선배님이십니다. 나는? 와. 유희 선배님. 유희 형님 정말 섹시하시네요. 아쉽게 방송으로 무대 같이 하시지 못해서. 아, 회장님 정말 프로십니다. 오, 하나님아. 다음이나 오, 손 잡았다. 네, 이렇게 앨범 나오고요. 이렇게 탁 떨어지죠. 여기서 공개를 하고 보니까 앞에 반밖에 안 나오고 촬영 찾았어. 그럼 지금 방송 있어요. 뭐 얘기를 안 합니다. 입이 굉장히 무거워요. 몸무게가 다 여기 있어요. 지금 65kg 나거든요. 여기 64kg 있어요. 나머지 다 1kg. 안 먹자. 아, 좀 체기를 나중에 야, 우리 나중에 써야 돼. 왜요? 승아. 아, 잠깐. 동민. 네, 나중에. 아, 승관아, 일로 와봐. 승관아, 동민이 역할 해줘. 아, 내가 동민이 할 테니까. 안 먹자. 너 엄마. 원래 신기했어. 이거요. 예, 시험 맞나? 예, 맞습니다. 내가 성적표 안 가져온다. 성적표 아직 학교에서 안 보여줬습니다. 내가 담임 선생님한테 네. 전화로 통보를 받았다. 왜 아버지한테 거짓말 치냐? 아니요, 학교에서 분명히 아버지한테
우편함으로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네 담임쌤한테 아버지요. 뭔데 여기서 얘기하면 저희 담임쌤이 그 빨간색 그렸어요. 우편함에 넣어주신다 그랬습니다. 이놈의 자식이야. 아니 저 앞으로는 큰 소리. 아이 그만해라 야 나 이놈의 집구석 그냥 뭐? 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어? 아빠가 어떻게 키우기는? 내가 젖 먹였어. 밥 먹자. 동윤아, 내 아버지. 너 저기 막 뭐 그 여자친구 뭐 데리고 온다 그러지 않았나? 아 여자친구요? 그래 그래. 아 여자친구 전화해볼까요? 전화해봐라. 아! 어 그래 집인데 지금 아버지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지금 올 수 있나? 아 알았다 승관아 빨리 와라 승관 이름 예쁘네 승관아 아 승관아 우리 아버지가 니 보고 싶다 해가지고 빨리 오란다 그래 나 니 금방 간다 사랑한다 아 알았다 아 기대되는구나 띵정 정말 예쁩니다 제가 띵정 어 왔다 형이래 아 왔다 보고 싶다 아이가 아까 목소리가 막 그 귀여워 죽었네 그냥 아버지 제 여자친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아버지 집 당장 짐 싸서 나가라. 아버지 하지만 하지만 뭐. 가자. 엄마도 이러잖아요. 가자. 뭐 해주시지? 아빠 와? 아 둘. 아빠 우리 짜장면 먹을래? 그럴까? 아 예 여보세요. 아 거기 짜장면 집이죠? 아 매일 먹던 걸로 갖다 주세요. 아. 갔다 왔습니다. 띵동. 네. 갔다 왔습니다. 네네. 네, 짜장면 곱빼기 말고 그냥 시키셨죠? 네. 어? 그냥 시켰는데 왜 이렇게 양이 적어요? 그냥이 이렇게 적어요. 그렇죠? 저희 도깨비는 이렇게 안 돼요. 아빠! 짜장면이 왜 이렇게 적어? 미안해. 아빠 와? 하나 둘! 죄송합니다. 저희가 프리스타일로 해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꽁트가 네. 죄송합니다 전 용서하고 있습니다 꽁트가 지었어 수영아 선배 꽁트 차! 다음 시간에 To be continued 제가 목요일에 명절이잖아요 명절에 제가 숙제를 받아요 형이 지금 형이 좀 간단하게 하세요 열심히 순간이 계속 셋이었으니까 그냥 간단한 꿈틀어야 돼. 아빠도 그런 거 아빠도 그런 거 정말? 새벽에 나 보여주시지. 어? 이게 좀... 아, 준비하는데.